안녕하세요. 황설한 유인균 발효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아기 간장을 가지고 계란찜, 아기 계란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균을 활용해서 아기의 장 건강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어른도 먹으면은 당연히 좋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장 건강을 만들어주면은 유지 계속 어른이 돼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초 건강이 만들어집니다. 아기가 한 3살 요기까지 입맛이 까다로우면은 그 이후 계속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3살 전에 균형 잡힌 음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은요, 아기를 위한 계란찜입니다. 자, 여기 재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네, 재료 보실게요. 네. 전체적인 재료는 여기 있는데 네, 예, 예. 한 번 분량은 이 정도면 됩니다. 일단 계란 하나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에 계란 값이 좀 많이 비싸서 많이 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파프리카인데 이게 지금 가로 세로로 치면 한 5cm 정도 분량이면 되는데 그램으로 한 10g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섬유질 껍데기가 좀 질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씹어 먹으면은 그 껍데기가 이제 다 씹히지 않고 입안에 맴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제거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불에 직화로 구워서 껍질을 벗기는 방법도 있고요. 살짝 데쳐서 벗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제일 쉽습니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좋은 도구예요. 이게 감자칼인데 감자칼로 까면은 이렇게. 물론 이제 좀 껍질이 조금은 두껍게 벗겨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좀 어머님들 최대한 편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깎으면 이렇게 쉽게 깎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섯은 저희는 3송이 버섯을 준비했는데 뭐 종류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든 또 어머니 아버님께서 반찬 쓰시고 남는다면 남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반찬하고 또 일부 이제 네. 일부러 아기를 위해서 살 필요 없이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도 조금 이제 향을 위해서 첨가하시는 게 좋아요. 매울 정도로 많이 넣진 않고요. 약간 향이 날 정도인데 파가 조금 이제 억세지는 그런 계절에 조금 질긴 계절에는 이런 거는 실파나 쪽파를 다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5g 정도만 준비를 할 거고요. 자, 그런데 계란찜에 넣기 위해서는 재료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진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양파하고 파하고 파프리카하고 버섯을 준비했고요. 손으로 다지는 게 힘든 경우에는 다지는 기계 다지기 사용하시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계란도 제가 이렇게 미리 깨놨는데 흰자 노른자를 미리 깨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아토피가 있다거나 또는 계란 알러지가 좀 있는 아이들은 주로 흰자에 알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노른자만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노른자 한 개 양은 좀 적어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개 해가지고 노른자만 구분하시면은 또 양이 어느 정도 두 배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노란자 흰자 같이 써도 관계는 없겠다, 그렇죠? 예, 이제 네, 오늘 저희 아기는 예, 건강한 아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하나를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 재료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 지금 재료를 하나 넣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른자 흰자 다 같이 할까요? 해도 되고 그러면 저희는 편하게 이제 하세요. 같이 네. 하겠습니다. 네. 뭐 노른자만 하는 거는 노른자만 두 개 들어가고 흰자만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르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조금 갠 다음에 제가 다른 재료를 넣겠습니다. 이게 알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저어주시면 좋고 또 부드럽게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채 좀 걸르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거는 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저어버리면 다 없어지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네. 여러분들 그 달걀 그 젓는 뭐죠 그 도구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 어느 정도 개고난 네, 다음에 네, 재료를 하나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양파를 이유식에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넣는데
양파가 생거일 때는 매운 향이 많이 나지만은 익히게 되면은 단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재료를 좀 더 다른 재료의 맛도 더 살려주면서 또 이제 이유식을 좀 달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매 이유식에 빠지지 않고 양파를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과 같이 뭐 독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행할 때에는 면역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버섯 이런 것도 많이 먹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예, 물은 계란과 저는 좀 부드럽기 위해서 1:1 준비했습니다. 네. 계란 하나가 그람이 좀 각양각색인데 저희는 지금 한 80ml 정도를 넣었거든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장.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인근 아기 간장을 자, 계란 스푼 이용해서 5g 정도 제가 넣어줄게요. 너무 짜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이 안에 제가 물도 넣었고 또 채소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간이 맞춰질 겁니다. 혹시나 아기가 조금 우리 애기는 간이 좀 센 편이라서 센 간에 익숙해졌다 하실 때는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간은 다 만들고 나서 맞추는 게 더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충분히 저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찔 겁니다. 찔 때는 중탕을 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계란찜 할 때에는 좀 안전한 방법이죠. 저희는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시간은 익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 익기를 이제 이렇게 다 익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성된 아기 달걀찜입니다. 요 아기 간장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좀 전에 달걀 한 개에다가 아기 간장 5g 넣고 했었는데요. 네. 이제 간이 굉장히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아직 입에 이제 그 간장 맛이 안 익었기 때문에 어른의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싱거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의 경우에는 싱거울 수도 짤 수도 아니면은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한테 먹여보고 간을 조금 더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맨 입으로 이렇게 먹어보면은요 약간 간간합니다. 그런 느낌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유인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인균 간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아기가 소화가 잘 되게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요걸 이제 뿌려가지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저어가지고 이제 계란을 저어가지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아기에게 먹이면 됩니다. 네, 간을 조금 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먹여. 아기가 정말 잘 먹습니다. 자, 아기가 옆에 있었으면 먹였을 텐데 아기가 지금 놀러 갔습니다. 네, 엄마는 일하고 있고 네, 유인균, 한령, 아기 계란찜. 네, 이었습니다. 네.